오늘 영상이 생각보다 길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쿠조입니다. 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먹는데. 따라하지 마라. 오늘은 도영이가 사실 전부터 항상 얘기하긴 했어요. 이거 한번 먹어보자고. 결국 오늘 드디어 1년 사와서 뒤에 먹습니다. 1년 뒤에. 리뷰를 합니다. 정말 도넛계 가성비. 무려 한 개당 300원꼴. 아, 진짜 싸네, 그럼. 우리 옛날 중학교 때 학교 앞에 팔던 도넛 가격이네. 좀 아쉬운 게 정보가 없어요. 혹시 가게 오픈한 지가 몇년 정도 된지 아실까요? 아, 창업일 가서 물어봤는데 근데 나도 쇼핑 계정할 때 기억 잘 못했다, 언제 오픈했는지. 이 도넛은 전화 주문을 해서 예약을 하셔야지 살수 있는 물건이에요. 물건이 뭐고 도넛인데? 좋은 물건을 사왔습니다. 알았다. 좋은 물건을 사. 하루에 딱 소진씨까지 파는 A세트 3,000원짜리가 싼 있습니다. 거? 이거 반만 하나 그러면? 요 반에 반만, 4분의 1 정도 됩니다. 이 박스에. 그래도 3,000원이면 싸다, 맞죠? 3,000원이면 싸요. 저희가 사온 거는 B세트 12,000원짜리. 진짜 커요. 언박싱 한번 해볼까요? 따라다란딴 따라다란딴 이야 진짜 많습니다. 와 아, 진짜 많다. 몇 개고 도대체가. 이게 다 뭔지 이름도 없고 살 때마다 이 구성도 바뀌어요. 그때그때 다를 수 있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뭐부터 먹어볼까? 당연히 먼 치킨부터 한번 먹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계피 냄새 진짜 좋다. 이게 어디서 나는지 모르는데 시나몬 냄새가. 맛있다. 확실히 슈가가 진짜 맛있다. 부드럽다. 먼치킨 두 종류였구나. 딸기인데 색깔이 약간 빨갛지 않고 핑크하다. 핑크색이 막 싸서 핑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충분히 맛은 나는데 좀 더 다른 거 달라고 해야 되나? 단맛이 강하다. 좀 커스터드네. 커스터드랑 딸기 두 가지 맛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던킨이랑 비교를 하게 되는데 던킨 먼치킨은 조금 이렇게 씹는 강도가 있다면 이건 되게 부드러워요. 입에서 녹는 것 같은 그런 단맛의 부드러움이. 도넛 자체가 부드러워서 그런 거. 어차피 도넛이랑 똑같은 거잖아. 숙성을 되게 오래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다른 도넛 만드는 거에 비해서. 맛있긴 맛있다. 커피랑 먹으면 끝장이겠죠. 그래서 커피를 준비했죠. 씹는 식감이라는 게 되게 사람이 이게 부드러운 걸 좋아하는 사람들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약간 좀 더 씹히는 식감. 그걸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안 맞을 수도 있겠다. 근데 좀 많이 달다. 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한번 먹어보자. 이거지. 이 카스테라가. 사과잼 카스테라인데. 먹어볼게요. 내가 많이 먹은 맛인데. 이거? 이 잼. 이 특유의 이 잼 맛.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싸구려 잼 맛. 이거 그거 아이가? 자가손파이. 엄마손파이. 중학교 때 학교 앞에 슈퍼에서 이렇게 길게 돼가지고 초록색 줄무늬 들어간 메론빵 있었어. 그거랑 이거랑 많이 사먹고. 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그 다음 긴 거. 이건 하나씩 먹어보면 될것 같아요. 글레이즈드예요. 야 이건 또 크리스피네. 근데 내가 다른 걸 먹어봤는데 글레이즈드는 크리스피랑 비교 불가다. 크리스피가 진짜 단독적으로 맛있다. 약간 던킨에 가까운 글레이즈드. 아 진짜? 확실히 크리스피는 못 따라가네. 치킨 올림은 그 폐망한 도넛 맛이가. 던킨보다 좀 달다. 아 진짜? 너무 한번 먹어보자. 빵 식감이 그쪽 던킨 쪽이다. 약간 던킨 느낌이 있다. 속에 맛이. 내가 한번 보자. 그 안에 뭐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 맞다. 이건 약간 돼지밭처럼 돼 있네. 이게 좀 독특하더라고. 먹어볼게요. 캐러멜인 것 같은데. 이건 그냥 제 느낌에는 조금. 이건 커스터드로 있는 것 같지. 코코넛은 아니겠지. 다 초코겠지 위에도. 아 이름을 모르니까 진짜 코코넛인데 냄새가 펭하 크림필드 코코넛 멋있게 그 냄새가 코코넛 크림필드 도넛이다. 내가 이름 붙일게. 초코 카라멜 리브 샌드라고 해요. 롯데리아 리브 샌드 롱 리브 샌드 초코 카라멜 롱 리브 샌드 이름 붙일게요. 아무튼 우리 마음대로 코코넛 쿠하 먹을란다. 먹을란다로 하겠습니다. 먹어보자. 식감도 그렇고 코코넛 맛도 위에 초코 위에 코코넛 올라가 있어. 이거는 평타 이상이다. 맛있다. 이 집이 커스터드 크림이 맛있는 것 같다. 잼 종류는 캐러멜이나 이런 건 그냥 그랬는데 이거 뭔가 여름에 먹으면 시원한 느낌의 맛이다. 자 이제 꽈배기. 이건 그냥 꽈배기겠지. 그냥 꽈배기인데. 그냥 꽈배기겠지. 꽈배기는 꽈배기 같은데 괜찮다. 야 꽈배기 맛집이네. 이 집이 반죽을 잘한 것 같다.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꽈배기긴 한데 반죽 밀도가 좀 좋다. 의외로 적당히 달아요. 많이 안 달아. 꽈배기는 이게 시나몬. 몬몬 시나몬 시나몬 몬. 시나몬이 별로다. 시나몬이 별로가. 향은 잘 나는데. 아니 맛이 이거 한 방만 남았는데 계피다 이거는. 디저트용 시나몬이 아니라 계피감 맛이 나. 버리기들이 극혐할 맛인데. 헤임 같은 할배들이 먹는 계피 사탕 맛. 헤임 같은 할배들이 먹는 계피 사탕 맛. 나 이거 먹어보고 싶다. 이거 약간 심슨에 나온 것 같이 생겼다. 맞다 맞다. 또 심슨 도넛으로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초코가 맛이 확 나니까 괜찮다. 초코 맛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네. 이잼이네 이잼. 아까 그 핑크 잼. 이거 하트 오브 도넛이라 하죠. 파워 오브 러브라고 하고 싶은데. 아, 이 잼 맛이 진짜 강하긴 강하네. 초콜릿이랑 같이 먹는데 잼 맛밖에 안 난다. 뭐라고 해야 되지? 그리운 맛이라고 해야 되나? 학교 앞 분식집에 팔 것 같은 맛이다. 이것은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은 맛이에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브롤스타즈 콜라보가 생겼다. 이거 브롤스타즈로 진짜 밥 하나 만나는 거야 이거. 먹어봐. 맘다 바나나. 입안에 바나나의 향이 돈다. 브롤스타즈다 이거는. 연쾌한 맛은 아니야. 좋게 말하면 은은한 바나나 향이 나고 나쁘게 말하면 쥐똥만큼 무슨 맛이 안 나는 거죠. 몇 가지의 호불호들이 있는 것 같다. 먹다 보니까. 그렇게 끝내나? 딸초다. 딸기 초코다. 딸초. 퓨레 같은 것들이 좀 별론 것 같다, 맛이. 아, 나도 좀. 그게 좀 아쉽다. 근데 가볍게 생각하면 이 정도가 맞다. 맛 자체는 괜찮다. 이거 먹어보자. 환공포증입니다. 왜? 왜? 이름이 그거 없이. 환공포증이야, 이게. 환공포증이네. 식감. 아니 뭐 들었나? 식감만. 정말. 맞죠? 식감만 이제. 와, 재밌다.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진짜 식감만 있다. 맛이 안 보였다. 이거에 대한 맛이 없다. 근데 이게 맛이 없다고 하긴 좀 그렇다. 빵은 진짜 맛있다. 뭐라 할 말이 없다. 잘 만들었어요. 다음 것은 이건데. 옥수수가. 이건 이름 뭘로 짓죠? 노초 노초 하자. 왜? 노랑 초코 노랑 초코. 커스터드 왜 맛있지 이건? 이 커스터드 퓨즈 진짜 이건 맛있네. 초코 맛도 같이 나고. 이걸 먹. 이건 뭐 초록색이고. 이름 뭘로 짓지? 맛을 보고 정할게요. 무슨 맛이 나는데? 우리 어릴 때. 케이크 사면 이렇게 초콜릿 이렇게 조금 붙어 있어요, 여기. 그 식감입니다. 커스터드가 들어간 건 어느 정도 안전함을 갖고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나쁘지 않네요. 안전지대가. 자, 라스트. 이거 스타로드다. 스타로드! 와. 커스터드가 되게 부드럽다, 얘가. 위에 거 약간 팍팍 튀는 맛이다, 얘가. 서로 반대한다. 나름 괜찮은데? 나쁘지 않다. 막. 저는 원래 밥에 깍두기 먹는 줄 알았어요. 밥은 부드러운데 깍두기 딱딱해서. 자, 이렇게 해서 파주의 초유명한 그렇습니다. 좋은 도넛 도넛츠 드디어 맛을 봤습니다. 네가 느낀 점은 뭡니까? 가격에 대비해서 되게 충실하다고 해야 되나? 리즈너블하게 맛있게 많이 먹을 수 있는 걸 찾을 때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여기가 바닥이라고 치면 크리스 더 얘기 있으면 한 요 정도? 반 정도? 그런 느낌? 반 조금 더 되는 것도 있고. 중타는 치는 맛? 상타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마 가성비 측면에서는 전국 팔도를 뒤져봐도 별로 따라올 곳이 없는 도너츠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훌륭하고요. 아, 근데 원탑일 것 같은데, 거의.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그 가성비가 꼭 가격이 싸다. 뭐, 개당 300원이다. 뭐, 이게 총 뭐 47개 정도 되는데. 뭐 그 중에 비교해서 뭐, 싸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맛까지 더해서
가성비가 출중하다. 뭐 이런 결론이에요. 본 옷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찾아가서 한 두 박스 정도 예약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B세트는 원치킨이 있지만 C세트에는 원치킨이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일본 중국에 나와서 길을 건너라고 돼 있는데 길 건너는 게 여러분들이라서 헷갈리실 거예요. 이 영상 보시고 잘 찾아가셔서 버스 지금 보이시죠? 600번 타고 파주역 앞에 내리시면 바로 있습니다. 너무 많은 기대를 갖고 그까지 가시면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까우니까 가는 거지. 솔직히 서울 살면 갈 필요 없을 것 같아. 너무 차비 생각하면 던킨 사먹거나 크리스 사먹거나 너무 막 멀시면 기대를 갖고 가시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보관이 하루밖에 안 돼요. 하루가 지나면 냉동실에 넣어서 보관하셔야 돼요. 냉동실에 넣어야 돼요. 그리고 엔딩이 좀 길어지지만 끝까지 설명 드리자면 이 도넛을 사시면 바로 옆에 공방이 있습니다. 이 공방에서 도넛을 드실 수가 있어요. 바로 도넛을 가서 그 공방에서 커피를 드실 때는 커피가 정말 할인되고요. 2,000원인가 3,000원인가 커피 한 잔에 싸게 싸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게도 되게 좋고 분위기도 좋고 여기서 드시고 가도 만족스럽지 않을까. 데이트 코스로도 추천드리고 가족분들하고 가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살 수 있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약해서 가서 사고 여기서 한두 개 먹고 한두 개 먹고 커피도 마시고 나무 냄새도 맡고 즐기면서 오시면. 오늘 영상이 조금 길었음에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라이브하고 영상을 만드는데 빨리 1,000명을 찍고 싶습니다.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라이브를 하게 되면 이거보다 두세 배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도 줄이고 줄였는데 아마 제 생각에 한 13분 정도 아팠습니다. 또 며칠 이따 뵙겠습니다. 쿠바 되게 맛있고 되게 막 이게 정말 와 이 가격에 어떻게 이런 고급 맛이 나오지?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오... 저 좋은데 리액션 중이래. 그걸 리액션이라고 하고 있나? 아 미친다. 팻말 줄까?